깼어. 와, 신기록입니다. 신기록이 팀의 선수가 나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구전! 거침없이! 예! 강하게! 오! 두 번째 선수, 와, 역시 에이스 번호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번호! 아! 실점! 번호는 또다시 한번 렌즈를 깰 수 있을지. 번호! 일단 텐텐을 또 쏴고요. 번호는 세븐틴에 앞서갈 수 있는 찬스. 9점! 네. 나인. 아, 자 이제 세 번째 사수들이 사선에 섰습니다. 어, 좋아요. 자세 실점! 아, 와. 고 아니면 쫓길 수 있는 세븐틴. 도겸. 와! 도겸! 또 깼어! 아, 보시죠. 전원 기립했어요, 지금. 맞췄죠. 들어갔어! 들어갔어! 거기에 걸쳤어요. 정원은 카메라를 두 번 죽인 거예요. 아, 보세요. 제대로 깨졌네요. 10점, 10점, 10점. 저는 또 깨지는 줄 알았어요. 네, 놀랬습니다. 자, 이제 승부는 확정이 됐고 과연 신기록 달성. 그렇죠. 아육대 신기록이 세븐틴에 의해서 또다시 작성될지. 마지막 발. 100점만 봐도 신기록 작성. 마지막 발! 10점! 10점! 9점! 10! 10점! 신기록입니다. 신기록이 작성됩니다. 세븐틴이 아육대 역사를 갈아치우면서 95점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재현 선수가 성공이에요. 네. 네. 볼링 누뚱이에요.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3주밖에 안 됐는데 173점. 사실 예선에서 제일 최고 득점을 했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스페어를 예. 거의 다 했죠. 예. 네. 그 느낌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구. 안정감 있어. 안정감 있습니다. 네. 안정감 있어요. 예. 스피드도 더 붙은 것 같아요. 파워가 좀 세졌어요. 네. 자, 세게 들어갑니다. 역시 첫 번째 프레임부터 깔끔하게 네. 스페어 처리를 해냅니다. 네. 스페어 처리반 우리 NCT 재현. 네. 그렇죠. 네, 재현의 세 번째 프레임. 네. 자, 재현. 오, 꺾여요. 자. 스트라이크가 다섯 번이 나왔어요. 와. 아, 근데 나이스 달력 나와요. 스트라이크 한 번 더. 자, 마지막 투구. 신중하게 던졌습니다. 한 번 더. 아, 지금 나와요. 자, 갑니다. 와,
한 경기에 스트라이크가 6번이 나왔어요. 6번이. 아, 멋진 경기였습니다. 매치127의 재현 씨가 정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결승전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